자, 제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찍었던 사진이 몇 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자, 보시죠. 6만 장, 7만 장, 11만 장, 14만 장,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전체 사진 장수가 25만 6,248장이네요. 현재까지 10여 년간 찍었네요. 제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한 지는 2010년도부터니까 올해가 무려 10년이 됐네요. 와, 지금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도 신기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사진이 재미있고요. 여전히 카메라 들고 서울 곳곳을 누비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도서출판 누구나 제 출판사 명이고요. 몇 권이나 팔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019년도 매출인데 157만 4,425원. 여기 이 금액에서 한 5, 60%만 실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이고요. 2018년도는 112만 1000원. 뭐 판매가 거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2020년 63만 919원. 제 책이 대부분 전자출판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 책 대여 서비스로 해가지고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사진으로 버는 돈은 거의 없다는 걸알수 있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책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아직까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내년에는 서울의 많은 동네들이 재개발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동네의 사진들을 또 사진집으로 만들어야 하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아, 사진집 만드는 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나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진집 만드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사진집 한번 쭉 보도록 하시죠. 정말 많아요. 자, 이렇게 25만여 장의 사진과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사진집이 53권이나 되네요. 참 많은 사진집들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제가 봐도 놀랍습니다.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은 이용민 사진집 무료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 날때 틈틈이 또 새로운 사진집 만들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케이크는 11월 달에 제 생일이라고 전 사장님이 보내주신 건데 잘 먹겠습니다. 자, 사진가 민의 사진 10주년 축하,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하를 위해서 불을 한번 켜봤습니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축하는 저처럼 혼자서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제가 집에 가족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오붓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케이크 간단하게 먹고 저는 또 크리스마스 이브날 촬영하러 나가야죠. 제가 하는 일이 이건데.